때는 2007년 김씨는 강원랜드에서 슬롯머신 게임을 하던 중에 2억 8,500만원 정도의 메가잭팟이 터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박수갈채 축하 인사를 받았고 슬롯머신을 점검한 직원도 김씨에게 터졌네요 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해 주었는데요. 근데 강원랜드 쪽에서 나중에 이 당첨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왜냐? 김씨가 기계를 주먹으로 때려서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였다는 게 이유인데요. 잭팟이 터진 모든 기계 전광판에 당첨금액, 당첨 기계번호, 축하 효과음 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잭팟이 터지려면 통상 1에서 2개월 정도는 걸리는데 김씨가 당첨된 뒤 불과 열흘 만에 3억 1,000만원짜리 잭팟이 또다시 터진 것을 오작동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황당한 김씨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선 강원랜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슬롯머신이 외부 충격으로 오작동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며 설령 오작동이라 해도 해당 기계 사용을 막지 않는 책임은 강원랜드 쪽에 있다며 김씨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실제로 기사에 나온 이야기인데 때린다고 잭팟이 터진다는 게 말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강원랜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